뭐 아까 말씀드린 웨이도염 굉장히 흔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물놀이 하고 나서 기존에 귀에 병이 없는 분들이라도 절대 닦아내거나 손대지 마시고요.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하시고 특히 만성 중이염이 있으셨던 분들은 고막에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지저분한 물이 들어가면 더 악화되니까 항상 그귀 안에 물안 들어가게 조심하거나 귀마개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소아들 같은 경우에 감기 물놀이 후에 걸린 다음에 중이염이 잘 오니까 감기 기운이 있으면 꼭 한번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